배아 등급이 낮으면 혹시 유산이 많을 수 있는지 환자분들께서 진료실에서 문의를 주실 때 특히 난소기능이 약한 분들 중에서는 이 시험관 배아 등급이 최상급까지는 잘 나오지 않고 잘해야지 상급에서 중급 배아 정도만 나오고 있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나는 이번에 시험관 이식할 때 중급 배아를 이식해야 될것 같은데 중급 배아는 유산이 아무래도 좀잘 되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시험관을 했을 때 중급 정도 배아밖에 안 나오면 나는 자연 임신을 했을 때도 배아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아닐까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세요. 시험관 시술을 받으시다 보면 이 아까의 사례처럼 배아의 등급이 좋지 않은데 혹시 내가 착상이 되고 유산이 되면 어떡하지 하고 고민하는 경우들도 많으신데요. 이 수정된 배아는 분열 상태에 따라서 등급이 나눠집니다. 보통 이 수정을 시킨 다음에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면서 등급을 결정하게 되는데 배아 등급을 결정할 때 주로 네 가지를 보죠. 이첫 번째는 이 배아의 분열 속도가 정상적인지입니다. 이 하루가 지나면 2세포기, 이틀이 지나면 4세포기, 3일이 지나면 8세포기 이렇게 배아가 세포 분열을 하게 되는데 3일 배양인데 4세포기다라고 하면 배아의 등급이 약간 떨어지게 되겠죠. 이 배아의 등급을 결정할 때두 번째는 분열하는 할구가 균등하게 나누어지는지입니다. 난자와 정자가 만나면서 이루어지는 배아가 세포 분열을 하면서 나누어지는 것을 할구라고 하는데 나누어지는 모양이 균일한지도 배아 등급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세 번째는 배아 파편이 어느 정도 비율인지를 보는데요. 이 세포 분열하고 나면 이 배아가 발달하면서 할구 내에 파편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파편이 적을수록 좋은 배아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이 오일 배아죠. 오일 배아일 때이 감자 배아, 눈사람 배아 모양이 만들어지는지, 이 세포가 얼마나 많은지가 등급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이 착상이 환경이 딱 만들어졌을 때, 착상이 충분히 이 최적 조건이 되어 있을 때, 내막 근처에 포백이 배아가 도달했다라고 한다면 착상에 조금 더 유리하겠죠. 배아의 등급이 높으면 좋은 배아는 맞습니다. 하지만 배아의 등급이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에요. 이 배아의 등급이 높더라도 염색체 DNA 문제 등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착상 전 유전자 검사인 PGS라든지 뭐 PGD, PGT 이런 것들 했던 분들 보면은 오일 배아가 최상급인 경우에도 염색체 통과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급 배아가 통과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 배아 등급이 낮다고 해서 미리 좌절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 대체로는 배아 등급이 높을수록 이 임신 착상률 자체가 높아지니까 만약 체취전이라고 하신다면 난자질이라든지 정자질을 높여서 이 배아 등급을 개선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배아 등급이 아무래도 낮으면 기형아 가능성이 높을까? 이 많은 부부들이 이 부분을 되게 걱정하시는 부부들이야. 특히 고령 임신인 경우에는 이 배아 등급은 임신을 할때 성공률과 관련 있는 것이지 기형아 가능성, 이 태아의 발달 가능성은 배아 등급과 특정한 이 연관은 없습니다. 일단 임신이 되었다면 배아 등급이 낮았다고 미리 유산을 걱정한다든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이러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낮은 등급의 배아 이식을 앞두고 계신다면 우선은 착상률을 높일 수 있도록 자궁 착상 조건을 최적 상태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궁 착상에서 자궁의 두께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궁 착상의 분비 물질이 배아의 이식에 맞추어서 최상의 타이밍 상태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자궁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